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출고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가장 핫한 차, 볼보 XC60입니다.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입니다. 제원을 보면요, BMW X3보다는 길이는 2cm 짧고요. 그리고 이제 전폭은 1cm가 길어요. 그리고 차체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전고도 좀 낮춰가지고 X3보다는 1c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최대 가속 능력은 제로백까지 5.3초, 최대 속도 240km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력은 317마력,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합선 마력은 400마력을 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볼보의 전면부를 보면은 헤드램프가 위하고 아래 상향등과 하향등을 나눠놨고, 그 사이에 볼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T자, 이거 뭐 토르의 망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T자 모델을 넣어가지고 되게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고요. 볼보의 트레이드마크죠. 뭐 이 사선으로 뻗친 걸 두고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전벨트를 형상화한 거다, 그만큼 볼보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를 형상화한 볼보의 트레이드마크, 또는 뭐 일부 또 이 화살표 이 모양을 두고서 이제 수컷 모양, 남성성을 약간 드러내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안정감과 동시에 강인함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부에 봤을 때도 직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을 줘서 되게 웅장함과 함께 강인함을 또 주고 있어요.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선은 저속주행일 때는 전기동력으로 모터가 굴러가기 때문에 되게 소음을 최소화했죠. 그래서 매우 조용함을 주고 있는데, 한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어떠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동 켜주세요. 네, 시동을 켰고요. 뭐 앞으로 조금만 이동하면서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오히려 여기 주변에 있는 갈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되게 조용한 정숙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SUV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 스웨덴 북유럽 특징의 이제 험난한 지형을 주행해야 되는 차인 숙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볼보는요. 그만큼 오프로드 기능도 탑재를 해놔서 사륜구동으로, 상시 사륜구동으로 험난한 지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오프로드 모드고요. 네, 지금 되게 진흙밭, 물과 진흙이 엄청 섞여 있는 곳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시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앞바퀴와 뒷바퀴가 굴러가는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알아서 제어를 해요. 네, 앞바퀴가 많이 돌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오프로드 지형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할 건데요, 이제는 이제 평범한 도로를 달리면서는 뭐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네,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우선 아까도 그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전기로 모터가 구동할 때는 엄청 조용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엄청 조용하죠. 차 진동도 안 느껴지고 별로. 계기판은 다 디젤 터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센터페시아 송풍구가 세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송풍구도 약간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은색으로 처리를 했죠, 크롬 느낌으로. 그리고 송풍구 주변에는 하얀색 나무를 덧대가지고, 이게 진짜 우드라서 또 촉감도 좋고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어요. 센터페시아에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센터페시아의 대부분을 내비가 차지하고, 밑에는 이제 비상등, 그리고 이제 음악 재생 정도의 버튼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이제 센터페시아에서 터치로 제어가 가능해요. 오늘 실내를 딱 보고서, 와, 이게 북유럽의 디자인 강국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와, 이렇게 세심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러한 의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머리 받침대도 쇠를 다 가렸어요. 디테일하게 쇠를 다 이렇게 씌워 가지고 쇠가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제되면서도 차 안이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되게 간결하게 표시해놔가지고 크루즈 버튼 누르고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해주는 것만 설정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향부터 주행까지 모든 게 다 이제 반자율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약한 곡선인데 잘 가고 있어요. 우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휠을 안 잡아도 주행을 잘 하고 있어요. 승차감은 이게 한 70, 80까지만 하면은 이게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단같이 되게 조용해요. 엔진 구동음도 안 들리고.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을 되게 쉽게 돌파했는데 무슨 힘이 딸리거나 가속 치고 나가는 게 약하거나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지금 오히려 속도를 다시 줄여야 되는. 근데 저희가 오늘 약간 오프로드 상황인 곳에서 우선은 주행을 해봤잖아요. 전륜과 후륜을 조정해 가면서 쉽게 부담 없이 빠져나오면서 이 볼보 차가 주는 안정감과 더불어 이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도심 구간이잖아요. 뭐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느끼는 부분은 확실히 반자율 주행, 점점 이제 미래로 가는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주행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북유럽만의 그 디자인 감성,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차에 담았죠. 디자인도 잡았고 안전성도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원래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주행 능력까지 아주 준수합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3박자를 고루 갖추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스웨덴, 뭐 물론 중국 지리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스웨덴의 감성을 담고 있는 차다 보니까 곳곳에서 스웨덴 회사들이랑 협업을 한 부분도 나와요. 레바 자체도 오레포스 스웨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레포스를 알아보니까 스웨덴 유리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고급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크리스탈도 만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오레포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기어 이 레바를 만들었죠. 이런 거부터 하고 그리고 볼보라는 이름 뜻을 알아보니까 이게 라틴어로 굴러가다, 구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보 자체가 안전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볼보가 원래는 철강회사, 스웨덴 철강회사의 자회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우선은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 다른 기타 브랜드보다는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